네, 마이웨이펜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대문 역사기행 11월 마지막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대문 역사기행 황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네, 11월의 마지막입니다. 네. 근데 뭐 뉴스 보니까는 또 뭐 하나 난리 나가지고 갑자기 마흔이 다 된 정치인한테 부모 교육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그게 과연 유교문화일까? 나이 그렇게 따지는 게?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만 해도 그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인꺽정 작가인 홍명희 선생 같은 경우가 10살 어린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또 그 홍명희 선생의 아들하고 또 친구여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10살씩 친구여가지고 결국은 되게 그 정도 터울은 그냥 그러니까. 그냥 버두자 써서 네. 네. 그래서 뭐 얘는 붕 버붕자 써서 뭐 그렇게 기대, 부르고 기대 경대승 기대승 기대승하고 이제 그 저기 누굽니까 그 퇴계요 퇴계하고 이 둘의 우정 같은 경우도 둘이는 이제 27살 차이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존대하는 사이지만 그러니까 서로 존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 예를 들면 원래 전통 예법에서는 그 형부 처제 간에 네. 서로 존대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처제 뭐 이랬어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네. 아니 부모 아니 근데 그리고 아니 부모 마흔이 다 된 정치인한테 그러니까 예라는 게 일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본 유교 예법에서 예라는 게 일방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옛날 그 전통 사회에서 나이라는 게 뭐 그 너무 그것만 강조되던 나이가 갑인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옛날엔 동서를 막론하고 다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분제 사회를 그나마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기준 하나가 나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쵸. 아 나이가 많으면 저 사람 신분이 낮다 하더라도 좀 존대를 해주고, 고을 수령들이 네. 존대를 해주고 모셔다가 잔치도 해드리고 뭐 이런 수 있었던 유일한 기제가 나이였고 옛날에 삶의 방식이 비슷하니까 그니까. 아버지도 비슷하고 네. 아들도 비슷하고 그 아래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이 축적되는 게 삶의 지혜가 축적되는 거랑 거의 일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중요시 되었던 것인데 사실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만약에 유교가 그 어떤 이 동아시아에서 큰 단절을 안겼고 그쵸. 잘 현대화가 네, 되었더라면 네, 네. 아마 지금 그 말씀하신 분 너는 그 한국 문화를 잘못 배웠다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아 이분 진짜 꼰대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에 와서 살다가 한국이 아닌 이런 피부 색깔 원래 이제 정통적으로 어떤 그런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한국 보통 생이 말하는 진짜 덕꼰대 같은 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나름 노력을 네. 뭐. 겠죠. 그러니까. 예, 예, 예. 한국 사람처럼 살으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그거라면 굉장히 비극적이다. 그러니까. 예. 아, 저 보면서 와 예. 어떻게 야, 살다 살다가 21세기 2020년대에 저런 얘기까지 내가 안방 뭐 아랫목 예. 아랫목 그, 교육 뭐 부모 이야기하고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미 정치 경력이 10여 년 이상 되어 그쵸. 있는 일등은 조정에서 옛날로 치면 네. 관련 젊은 관련대 네? 젊은 관련대 좀 이렇게 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놓고 못 배워 먹은 놈 뭐 네 부모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네. 얘기고. 저는 이분 볼 때마다 그런 느끼는 게 그렇다고 나이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죠. 그분이 예를 들면 한 80대 90대 되셨다던가 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나이가 59년생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이제, 한국에 이제 60 갓 넘으신 네. 그러니까 네. 그냥 한국의 그 산업화 시대를 거쳤던 사람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냥 산업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이분이 뭐 대놓고 막 누군가에게 막 그렇게 막 예절이니 막 부모 교육이 안 좋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려고 오면서 네. 우리 어쨌든 역사 얘기를 하니까 예, 예, 과연 예, 저기 예. 역사적인 전통에서도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었거든요. 약간 진짜 충격이어가지고. 네, 네. 아. 아까 그 퇴계고봉 이야기 하셨지만 네. 그 논쟁이 현대에 와서 화제가 되었던 게 우리가 사실 그 내용은 잘 뭐 모르죠, 모르더라도 예. 화제가 된 게 야 나이가 거의 30살 가까이 더 많고 이미 그 시점에서 조선 최고의 그 석학이라고 네, 석학이었던 이 양반이 까마득한 후배의 그 비판에 또 정성껏 그 대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주목을 받은 그쵸. 거잖아요. 그 태도. 네, 네 태도.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설령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경지에 못 이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목받고 화제가 되는 이유는 아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고 좋다는 게 모두의 그래도 이게 심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전 대표가 이렇게 영어로 말한 게 되게 그게 뭔가 이렇게 생채기가 크게 난 모양이긴 한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부모교육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아, 네. 놀랬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되갚는다 그러면 더 저열한 거죠. 네, 네. 아, 진짜 이거는 약간 이렇게 나이 든 사람으로서 아니면 어른으로서의 자세도 아닌 것 같고, 네네. 네. 이 굉장히 안 좋은 자세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한번 우리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도 아침에 어쩌다 네. 듣고는 깜짝 놀랐었는데 그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아니, 역사적 전통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네.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자, 뭐 사실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딱히 뭘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뭐 안부 묻고 이러기도 그래요. 네, 네, 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1부 오늘 이제 네, 오래전 이날로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래전 이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YFM 92.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대문 역사 여행 듣고 계시고요. 저희는 1부 오래전 이날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12월에 걸친 주인데 그쵸. 11월 소식 두 개만 아, 예, 예. 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일이고요. 1920년 11월 29일 강우규 의사라고 계세요.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에서 네. 당시 그 새로 부임하던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제 그 총독을 죽이진 못했죠. 그쵸, 아무튼 그래갖고 네. 체포돼서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하신 날입니다. 네. 강우규 의사의 순국일입니다. 1920년 11월 29일. 그 의거를 했던 날은 그 한 해 전, 1919년 9월 2일. 이때 사망자가 있었나요?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두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경찰 한 사람이랑 기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남대문역이었어요. 네, 맞아요. 남대문역에서 사이토 마코토 신임 총독. 그러니까 3.1운동 나고 총독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이제 막 체포된 사람들 일단 수습을 하고 예, 일본 예. 입장에서는 총독을 바꿉니다. 예, 신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서울역에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었는데 남대문역에 근데 이제 미수에 그쳤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날 이제 사형을 당하셨고 이분이 이 시점에 네. 의거를 하시던 시점에 연세가 65세. 네. 와. 네. 1855년생입니다. 와. 네. 만으로 65세. 예. 네. 이제 한국 민법상으로 이제 만 나이만 하기로. 돌아가실 때 이제 만으로 65세고 네. 의거를 하실 때는 보통 아, 그러네요. 예전 한국에... 우리 나이로 네. 65. 예. 네.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셨고 공교롭게도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나이가 동갑이었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한약방 네. 이런 걸 하셔서 아~ 돈을 벌어가지고 네. 그러다 나중에 그 이동휘 선생을 만나서 이제 감화를 받으시고 이동휘 선생님이 연하였겠죠 그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랬을 거예요. 예. 사제를 털어서 이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 이제 경술국치가 일어나니까 가족들을 다 이제 러시아로 보내고 본인도 북한도로 넘어가서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학교 그 당시 학교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길림성에 이제 어느 마을을 건설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만주와 러시아 일대에 조선인 학교, 교회, 조선인 민회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설립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 뭐 장노년기니까 그렇죠. 네, 거의 이제 어른 노릇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919년 이제 3.1 만세운동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당신이 건설한 그 조선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제 만세 시위를 하시고 대한국민 노인 동맹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인데 여기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네, 46세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45이 지나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총독이 바뀐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류탄을 삽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원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8월이 되면 이제 서울로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도된 내용 이제 사진이나 네, 이런 게 네. 실리니까 네. 이제 얼굴을 익혀두고 준비를 하시다가 8월 말부터는 매일 남대문역을 찾아서 어느 지점이 좋은가 시뮬레이션을 네, 계속 이제 네. 네.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 총독이 8월 29일에 도쿄에서 출발해서 이제 9월 2일 오후 5시에 남대문에 도착하는데 그때 던지죠. 근데 그 파편이 네. 총독의 허리띠를 스쳤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총독을 피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이제 일본인 관리들이나 경찰이나 기자들 뭐 이런 혹은 이제 철도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쳤는데 37명. 37명이 다치고 그 중에 두 사람이 나중에 사망하고 그 상처로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날은 또 체포가 안 되고 뭐 모르겠어요. 왜? 아무튼 대응이 좀 늦었나 보죠. 일본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네, 네.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재차 거사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은신하다가 이제 9월 달 돼서 9월 2일 날인데 보름 지나서 9월 17일 날 네. 네, 체포가 됩니다. 근데 체포하고 나서 깜짝 놀라죠. 다 65세 노인이었다.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사형당할 때 일본 검사가 이제 감상을 물으니까 무슨 감회가 없느냐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그 한시를 하나 남겨요. 단두대상 유재춘풍. 그러니까 단두대 위에 선이 물론 교수대지만 예, 예. 예, 단두대 위에는 오히려 예. 이게 11월 29일 날 돌아가셨다 그쵸,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춘풍. 아, 봄바람이구나. 봄바람이 있구나. 예, 유재춘풍. 예. 유신무국 기무감상. 그러니까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그치, 그치. 어찌 감상이 없겠느냐 이러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네. 준비도 하셨군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11월 29일 이때 1920년 11월 29일 강우규 의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날이었습니다. 30일은 예. 네. 1937년 11월 37년? 30일. 예. 네. 안산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네, 지금 있습니다. 안산초등학교. 있죠, 있죠. 네, 개교한 날입니다. 야, 안산초등학교도 오래됐군요. 네, 예, 일제 시대 때. 일제 시대에 만든 학교네. 1936년에 홍제 공립 보통학교로 인가가 돼서 네. 이제 1937년 11월 30일에 개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꾸 이걸 찾게 되는데 네. 그 쉬나요? 안 쉬는 것으로. 아, 좀 쉬게 해주시지. 아니 이제 다른 때 요즘엔 재량 휴업일들을 쓰니까. 아니 근데 느낌이 다르잖아 또 이렇게. 아, 개교기념일 네. 쉰다 이거하고 그냥 네. 뭐 재량 휴일로 쉰다 이건 느낌이. 네, 아마 안 쉬는 것으로. 아니, 이게 다르려나 감정이 네, 요즘에 물론, 얘기더라고. 물론 정확한 정보는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가정통신을 네. 참고하셔야 됩니다.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저하고 이렇게 감성이 다를 수 있는데 약간 느낌이 명분이죠 명분. 그렇죠. 개교기념일은. 개교기념일이랑 명분을 쉬는 네. 거하고 그냥 재량휴업하고 쉬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쉬지는 않는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1920년 11월 29일 강우규 의사가 선생님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셨고요. 1937년 11월 30일 안산초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저희는 2부 오래전 이 노래로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